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공급해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도록 만드셔서 사람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또 있고 그 모든 일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두시고 하나님의 입김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인간은 연약한지라 그 가운데 유혹을 받게 되었고 뱀 곧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에 이르게 된 그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지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피의 값이 그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피값으로 내어주셨음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바로 따르면 하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성경을 더하여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할 몫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들을 주사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그 사건과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심지만 우리가 밥상을 차려놨어도 먹어야 하는 결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응답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각각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그리고 그 의의를 가지면 그 이름이 그 심령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하시지만은 우리가 각각 자기들이 그 믿음을 거부하게 돼버리면 그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원리를 보건대 모든 예수께서 이루신 기적과 그 능력들도 하나님의 몫이 있었고 인간의 몫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며 행하시는 그런 모든 능력은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물을 떠다 부어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그 물을 떠다 붓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줘야 하는 믿음과 순종은 바로 사람의 몫인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놔라 하고 말씀하시고 돌을 옮겨놓은 가운데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에 나사로가 움직이게 되고 그가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중풍 환자가 있습니다. 중풍 환자에게도 내 죄사 안 받았다.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그 중풍 환자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같이 우리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라고 하실 때도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지라도 순종은 내가 해야만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8절 이하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가르쳐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선물은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너 이 일 하면은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그 공로에 대한 대가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뜻밖의 아무 생각도 아무 기대도 못하고 있는데 그에게 주는 것을 공짜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의 공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로 구원에 이를지라도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그것은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할지라도 그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 그 믿음을 지키는 데는 많은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에 한순간에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굽에서 억압당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많은 역사들을 이룹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많은 능력을 펼쳐주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과연 될까 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장자가 멸해지는 그 가운데에 막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 가운데에 손을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에 너희가 나가라! 이제 내가 너희를 풀어주리라. 한순간에 해방이 왔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8.15 해방이 왔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 일이 자기들에게 남아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길은 우리가 해야 하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그걸 말합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걱정합니다. 물 때문에 걱정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는 자꾸 쫓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단의 상징과 같은 그런 아말렉이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줍니다. 이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린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확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라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그 가운데에 내 영혼은 과연 천국의 물을 확보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은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요셉이라는 선진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꿈을 꾼 다음에 13년이란 세월 동안에 형제들의 시샘을 받고 팔린 자가 됩니다.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에 어려움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자가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요셉이 편한 길을 택했더라면 당장에는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큰 가운데에 좋다, 자기야 뭐 이래도 노예이고 저래도 노예인데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니 또 거기에 순응해 줌으로 인하여 좋고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순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의 마지막은 보디발이 그것을 알았을 때 가만두겠어요? 그에 대하여 완전히 그를 죽여버리고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넓은 길이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요셉은 그럽니다. 나는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이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고 그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세 청년인 그 다니엘의 친구들 세 명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세속적으로 믿음이 변해져 있어요. 야, 예수 믿어도 술 다 먹더라. 예수 믿어도 장노릇도 먹더라. 거기에 사람들에게 담력을 주고 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술을 만드셨는데 이런 합리적인 것을 자기에게 갖다 놓고 그것으로 자기를 맞춰갑니다.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성경에 아무리 있을지라도 자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레위기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잠언서 23장 23절 그 이하에 30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술 취한 자들에게 있고 너희는 그거를 보지도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마시지도 말란 말이 아니라 보지도 말라고 성경에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도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그 몇 가지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믿음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이요. 불행은요 편하게 살려고 할 때 불행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큰 직분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게 더 큰 겁니다. 장관이면 장관에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만큼의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기가 명예만 생각하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무거운 짐도 없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다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에는 다 무너져버린다 이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진데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는 한참 그 유행이었을 때가 택시에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는 그 사람 여자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본 사람들 있을 건데 그 오늘도 무사히라고 써 있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사무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서 있는 그 모습을 보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이 한나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 한나가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시집가서 애를 낳지 못하거든요. 애를 못 낳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그 아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런 위로와 이로가처럼 사랑을 베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가 없었어요. 그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 아니 그 여자는 뭐 자고 남은 애가 생겨가지고 말이요. 어쩌렇게 그렇게 애를 그냥 꼭 달걀 빼듯이 쑥쑥 빼내는 것처럼 너무 애를 찰난다 이게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애도 못 나면서 해가면서 한나에게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생활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자가 여자를 핍박하는 건 엄청나다는 게 이게 남자가 여자를 핍박하는 건 저리 가라래요. 아주 여자가 여자를 핍박하는 건 서리가 내린대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 평범한 여인이지만은 이 한나가 참 눈물로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화가 나니까 막
분이 일어날 정도로 그 화가 나고 힘들고 그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자녀들에게도 분이 나고 자녀에게도 많은 것을 그 남편이 줬지만은 그 갑절을 이 한나에게 줬지만은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두 갈래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인나 같은 사람 그리고 한나 같은 사람. 분인나 같이 처음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애도 잘 낳고 많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다 좋고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 한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아직은 애가 없어서 정말 무시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괴로움이 있는 이 한나같은 사람이어도 사무엘 하나를 얻는 그 순간에 그 사무엘이 나라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한나같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한나에게, 한나야, 내가 태문이 열리기 이전에 너 하늘문을 열어야 되겠다. 태문을 열기 전에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겠다 하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늘문을 열기 전에는 바로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 앞에 문을 열진 않아요. 내 일이 다 잘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는 일에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남들은 힘들어도 나는 힘든 게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문만 열지 하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세상 것이 잘 되니까 그게 복인가? 시편 73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죽을 때 편안하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왜 괴로움 당하고 힘들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잠시 실족할 뻔했다. 왜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도 잘 되는가? 근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이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요구는요,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셨더라면 차라리 그대로 마음대로 살고 제멋대로 살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한나에게서는 그 태의문을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이 태의문을 막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야, 태의문을 열기 전에 너 기도의 문부터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남편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그거를 한나는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말은 하고 있는데 소리는 나지 않은데 막 뭐라고 중얼거리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야야야 너 도대체 좀 술 좀 끊어라 좀. 왜 도대체 그렇게 술 취해서 다니는 것 마냥 그렇게 중얼중얼거리고 다니냐. 그때에 한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악한 여자로 만들지 마소서. 내가 심히 격분하고 통곡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고자 합니다. 분인나와 싸워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분인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에게는 독이 약이 된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는 독이 복이 된 줄 믿습니다. 화가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번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하늘문을 여는 게 먼저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는 분인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장인어른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내가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왔사온데 시편을 보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그거를 말해요.
칼이 내 앞에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린다. 성경의 에스더라는 사람에게는 하만이라는 존재가 분인 나와 같았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같은 그런 존재가 분인 나와 같처럼 모세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비밀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앞에 오지 않니? 너 세상에 있는 열려지는 세상의 번영과 그런 문보다는 기도의 문 좀 열었으면 좋겠다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나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 그 음성을 듣는 게 믿음입니다. 미국에서 세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한 다음에 아무 소리 못하고 이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막해 하고 있는데 부인 얘기입니다. 여보, 당신은 글 쓰는 재주가 있잖아. 글을 썼으면 좋겠어. 아, 그거 할 수 있을까? 아, 당신이 하면 할 수 있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쪽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정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선이나 대통령을 역임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17시간을 기도하는 개인 기도를 17시간이나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17시간 했다는 거 아 대단하네 하고 말지 몰라도 개인의 믿음을 가진 신분으로 정말 대통령의 신분으로 17시간을 개인 기도를 하면서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를 이끌어내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상대하면은 그냥 불협함이 많고 부작용이 많아요. 그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한나가 분인 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봐야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건 주 앞에 나오라는 영적 신호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보니까요, 아프리카에 어떤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거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를 가지고 그 앞에 갔는데 사자가 있는 데 가보고 코끼리가 있는 데를 가보는데 사자들이요 그 잠이 많거든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할 때나 뛰어댕기는 거지 나머지는 자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냥 자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게도 상관없지요. 그냥 잔대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가까이 가는데도 사자들이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코끼리도. 사자에게 누가 대들겠어요? 어떤 짐승이 사자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가서 사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자하고 코끼리의 천적 같은 게 있는데 파리래요. 이 파리가요 와가지고서 부지려. 그러니까 사자가 자면서 항상 꼬리로 파리 쫓느라고 하고 아주 코끼리는 그 큰 귀로 부채질을 하느라고 말이요. 예, 파리 쫓느라고 부채질하고 계속 이걸 어떻게 한번 흔들으면 날아갔다 또 붙고 한국의 파리의 세 배가 된대요. 그거 하나만 붙으면 아주 그냥 큰 몸살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쫓아내면서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자하고 이 코끼리가요. 그 파리 때문에 수명이 2, 3년 더 연장된답니다. 먹고 자고 하면 그냥 죽는데요. 근데 파리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서 산대요. 그게 2년에서 3년 연장한대요. 여러분, 그래도 분인나 같은 게 있어서 옆에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다고 교회 와서 주여하고 기도하다가 편안문 교회도 안 와. 아주 분인나가 있어야 그래도 교회 와서 주여 저 분인나 저거 아주 그냥 저거 어떻게 그냥 아주 저거 이렇게 아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몸살 알아가면서 그 속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늘물도 여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 안에서 문을 돌리면 바깥에도 같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간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평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니, 이 기도로 끝까지 철로 역정과처럼 그 가운데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건너가고 끝까지 우리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평생 기도의 문을 열리라. 세워지자. 내 평생 기도의 문을 열리라. 내 평생 기도의 문을 열리라. 내 평생 기도의 문을 열리라.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평생의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모두 분인나 같이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과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나태해지지 않냐도록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